K-POP 쇼크입니다. 그래미 전 편집장이 방탄소년단에 대한 기사를 올리지 말라는 그래미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 미국 LA 스테이플 센터에서는 CBS TV가 전 세계 생중계하는 가운데 2021 그래미 어워즈가 개최되었는데요.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 달리 방탄소년단은 그래미 어워즈에서 후보에 오른 베스트 팝 듀오 그룹 부문을 수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전 세계 방탄소년단 팬들을 물론 수많은 언론들은 그래미가 자신들의 홍보 및 이익을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탄소년단을 최대한 이용해온 반면, 정작 2021 그래미 어워즈에서는 방탄소년단을 수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가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래미 전 편집장이 방탄소년단에 대한 기사를 올리지 말라는 압력을 받았다가 폭로해서 미국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3월 16일 최근까지 그래미 편집장을 지낸 레이첼 브로드스키가 SNS에 그래미와 방탄에 관한 글을 올려서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제가 그래미 편집장을 있을 때 BTS에 관해 올라온 기사들은 한결같이 BTS가 세운 엄청난 기록들과 BTS가 세계의 대중음악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 등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미는 그런 BTS에 관한 좋은 기사들을 올리지 말도록 압력을 가하였죠. 이어서 그녀가 BTS에 관한 기사를 올릴 수 없는 이유를 묻자 그래미는 BTS는 그래미 수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미로부터 들은 말은 BTS가 그래미 수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BTS에 관한 기사를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것뿐이었어요. 이어서 레이첼은 그 당시 자신과 자신의 편집팀 직원들 모두가 이러한 그래미 지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는데요. 왜냐하면 그래미 수상자가 아닌 많은 다른 아티스트에 대한 기사들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미 전 편집장의 폭로를 접한 전 세계 수많은 음악 팬들은 SNS를 통해서 그래미 어이없는 행태에 대해서 더욱더 강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